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로보토미 지부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층마다 주인이 되는 환상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어? 아까 그런 게 또 나온다고? 그런 그 전투 정보? 아니 그걸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파우스트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안내에서는 비포팀이 사전 정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관계자라서 하는 것뿐이잖아. 틀린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주요 적군이 매 층에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거군. 등 뒤에 적을 두고서 전진하는 멍청한 일은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층의 환상체를 정리해야만 하겠군. 파우스트가 할 말을 앗아가 버렸네요.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지 않겠소. 단테, 별을 볼 때예요. 목적지는 호기만 속. 그레고르 과장, 당신 얼굴은 알 것도 같아. 왜 난익지? 자네 부장이었다. 혼자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젠 옛 전우이자 내 부하 녀석들까지 죽였군. 이봐, 전쟁은 10년 전에 끝났어. 아직도 병정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끝나? 아무것도 안 끝났다.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G사에서 도망치면서 네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한복판에 계속 서있다. 아, 이런 동질감은 갖고 싶진 않았지만 나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해해야지, 과장. 전쟁터에서 배신자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항상 똑같다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복수를 위한 즉결체험은 사칙 위반이야, 부장 양반.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아름답진 않네. 행동을 개시합니다.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흙! 혹의 거울은 깨졌어.
거기 거울은 깨졌어. 때는 널 존경하는 자들도 있었지, 그레고르. 존경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어. 더 이상은 전진하지 마라. 그곳은 지옥이야. 미안하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잘리거든. 돈에 명예까지 팔아버린 거냐? 애저녁에 훈장이랑 같이 팔았지.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해서 말이야. 너도 우리와 다를 것 없군. 결국 우리는 역겨운 벌레 새끼들일 뿐. 아이, 담배 좀 빌릴 수 있나? 이번만이다. 미안, 저거한테 내 담배를 나눠서 물려주기는 싫었거든. 이게 끌 거 없어. 바로 간다. 이곳부터는 폐장병들이 머물렀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요. 더 이상 전진은 하지 말라고도 경고하던데. 이건 우리... 아니, 엘사 직원들의 시체예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전원이 그러하구려. 관리 기록서. 이건 환상체 관리법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보통 관리 업무를 지정받으면 지겨울 정도로 암기일에서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추측컨대 환상체가 탈출했고 아무도 관리법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오만. 아직 격리실로 운반하지 않은 날들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체 어떤 환상체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잠깐, 이게 무슨 냄새죠? 이번에 사무실에서 비싼 장비를 하나 장만했죠. 얜 또 뭐라는 거냐? 특정층부터는 독성 검출이 높아진다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 아까부터 귀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고난 없이 어찌 전투를... 지속 노출되면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더군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너무 멀쩡한데? 이거 예전에 보급되었던 환상체 체압용 독성 가스탄이네요. 시체들 사이에서 폭발이라도 했나봐요. 확실히 이 부분부터는 독기가 꽤 진해지는군요. 뭐야, 우린 저런 거 없어? 제공되는 보급품은 따로 없었습니다.
새끼, 넌 일찌감치 알고 있었냐? 보라지 같은 자식. 흥분하면 혈류가 더 빨라집니다. 독이 금방 퍼진다는 거죠. 자리에서 되도록 날뛰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호흡하세요. 호키스 씨, 왜 미리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야말로 물어보자, 유리. 별 기대도 안 하고 들여놓은 짐짝 같은 사람한테 가뜩이나 비싼 물건을 축낼 만한 사실을 왜 알려야 하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에 네가 발을 들인 것도 놀라운 거야. 아야는 널 귀엽게 봐서 챙겨주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겁한 새끼, 그러고 살고 싶냐? 해결사에게 비겁이라니, 되도 않는 말을 하네. 붉은 시선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들이길래 누군지나 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된 도구나 정보도 없이 여길 기업으로 오는 미친놈들이었을 줄이야. 저딴 새끼를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니. 그래도 덕분에 엔케팔리는 쏠쏠하게 얻어갈 수 있었어. 창피할 테니까 질식사 말고 행방불명이라고 보고해줄게.